안녕하세요, 알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주 전, 삼성전자와 AMD가 저전력, 고성능 그래픽 분야의 기술 협약을 맺었습니다. 즉, 삼성에서 모바일용 그래픽 칩셋인 GPU를 AMD의 라디온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하여 새롭게 개발을 하고, 삼성은 그에 맞는 로열티를 AMD에게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GPU는 ARM의 말리 아키텍처를 대신할 삼성 자체 개발 GPU인 SGPU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링크드인에 삼성이 텍사스 오스틴과 산호세에 위치한 어드밴스드 컴퓨팅 R&D 부서에 모바일 혹은 자율주행 및 딥러닝에 사용될 GPU 그래픽 드라이버 엔지니어 채용 공고를 올리면서 삼성이 SGPU의 개발에 좀더 박차를 가한다는 건알수 있었지만, 갑작스럽게 AMD와의 기술 협약을 발표한 것은 상당히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SGPU는 엔비디아와의 기술 협약을 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GTX 1000번대 파스칼 아키텍처에 대해서 삼성과 엔비디아는 기술 협약을 협상 중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SGPU는 엔비디아 출신 치앙핑루 박사 및 10여 명의 주도로 개발이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엔비디아와의 협상이 이루어질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엔비디아는 파스칼 아키텍처를 삼성에게 내주기보다는 SGPU를 자신들이 만들고 공급하는 형태의 계약을 원했고, 의지를 꺾지 않았기 때문에 협상이 결렬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치앙핑루 박사의 링크드인을 보면 2019년 5월까지로 삼성에서의 경력이 끊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 기반의 SGPU는 완전히 엎어진 것으로 보이고, 새롭게 라디온 아키텍처를 통해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SGPU가 나오기에는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 시스템 LSI 사업부장 강인엽 사장은 5년 안으로 시제품에 적용이 될 것이라고 언급을 했었습니다. AMD CEO 리사스 대표는 이번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고성능 라디온 그래픽 솔루션을 모바일 시장으로 확장하고, 이에 따라 라디온 사용자 기반과 개발 생태계도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실 콘솔 시장을 제외하면 엔비디아가 거의 독식하고 있기 때문에 게이밍 시장에서 라데온을 기반으로 한 최적화는 많이 떨어진다는 말이죠. 그래서 모바일 시장을 확대하면서 라데온의 활성화를 위하고, 또한 엑시노스와 기술 공유를 통해서 자신들의 CPU에게도 도움되도록 하는,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협약이라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긴 시간 동안 기다려야 할 삼성의 기술은 디스플레이 언더 카메라와 SGPU일 것 같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욱더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알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